볼까? 외모와는 다르게 아주 높이 점프할 수 있고 힘도 센 사냥꾼이야. 날아다니는 새도 잡을 수 있대. 벌써 친구들이 살걸 찾아보고 있어. 우리가 만든 모두의 탐험사전으로? 응, 모두의 탐험사전 완성. 이제 모두가 살걸 알 수 있어. 사냥에 대해 알아볼까? 도다, 내가 갈게. 아래를 보지 않고 침착하게. 도와줘. 간다. 야. 산화가 벽을 오르고 있어. 우리 절벽을 타고 있어! 오호! 해냈다! 야호! 만세! 고마워, 산아! 어? 산양은 보통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에서 서식해 아주 경사가지만 험한 산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최고의 등산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산양은 염소, 가재, 양처럼 발굽이 있는 속과 동물에 속하는데 속과 동물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대. 그래서 산양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른대. 와, 벌써 친구들이 산양을 찾아보고 있어. 우리가 만든 모두의 탐험사전으로? 응, 모두의 탐험사전 완성. 이제 모두가 산양에 대해 알 수 있어. 하늘 다람쥐에 대해 알아볼까? 두다다다다다 오오오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멈춰지지가 않아. 따구따구따구. 두다 괜찮아. 아이고. 응? 얘들아 저길 봐. 다람쥐다. 다람쥐? 제가 그 신기한 다람쥐야? 그냥 평범한 다람쥐 같아. 날개가 있어. 뭐하려는 거지? 다람쥐가 날고 있어. 어디 어디? 오, 난다, 날아. 다람쥐가 날개가 있네. 비켜봐. 아, 뭐야? 어? 진짜 다람쥐가 날아간다. 오, 비켜! 오지마, 오지마. 스케일!
활도 괜찮아? 세게 부딪힌 것 같던데. 괜찮? 어? 너희는 누구야? 하늘 다람쥐는 크고 예쁜 눈을 가진 귀여운 친구야. 나무가 많은 숲에서 보통 두 마리씩 모여서 살아. 하늘 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날개가 있어. 이 날개를 이용해서 높은 나무에서 뛰어내려 최대 30m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고. 언제나 목적지에는 정확하게 착지. 정말 대단하지. 벌써 친구들이 하늘 다람쥐를 찾아보고 있어. 우리가 만든 모두의 탐험사전으로? 응, 모두의 탐험사전 완성. 이제 모두가 하늘 다람쥐를 알 수 있어. 프레리 독에 대해 알아볼까? 여기가 넓고 넓은 초원이구나. 거기 누구야?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난 둘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숲에서 왔어. 맞아. 무슨 일로 온 거지? 넓고 넓은 초원에서 땅을 엄청 잘 파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 슉! 땅을 잘 파는 친구? 우리가 바로 땅을 엄청 잘 파는 프레리 독이야. 아, 프레리 독이구나. 레리, 누군지 모르는 애들한테 가면 어떡해? 흥! 형아는 겁쟁이. 우릴 만나려고 온 친구들이라고 했잖아. 맞지? 맞아! 너희가 그렇게 땅을 잘 판다면? 응, 물론이지. 나도 땅 엄청 잘 파는데. 자, 봐봐. 슉! 짜잔! 와, 정말이네. 너희들 우리 땅꿀집 구경할래? 좋아. 좋아. 오늘 만난 프레디와 레리는 프레리 독 형제야. 프레리 독이라는 이름은 프레리 초원의 강아지라는 뜻인데 울음소리가 꼭 강아지 같아서 그렇대. 또 프레리 독은 두다처럼 땅파기 선수들이지. 그리고 프레리 독은 망울보다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면 큰 소리를 내서 다른 친구들이 땅굴 속에 빨리 숨도록 해준대. 멋진 친구들이지? 참, 프레리 독끼리는 뽀뽀도 해, 이렇게. 우와! 벌써 친구들이 프레리 독을 찾아보고 있어. 우리가 만든 모두의 탐험사전으로? 응! 모두의 탐험사전 완성! 이제 모두 프레리 독에 대해 알 수 있어. 하늘 두더지에 대해 알아볼까? 가시덤불이 움직인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저거 뭐야? 밤송이도 가시덤불도 아닌데. 너희는 누군데 날 괴롭히는 거야? 미안해. 괴롭힐 생각은 아니었어. 우린 아무도 모르는 숲에서 온 탐험가들이야. 탐험가? 나는... 딱 봐도 고슴도치인데? 아니야, 난 고슴도치가 아니라... 바늘두더지라고. 어? 바늘두더지? 내 이름은 가시라고 해. 아, 바늘두더지였구나. 반가워. 난 아무도 모르는 숲의 두더지 두더야. 오, 그럼 가시가 이렇게 땅을 많이 판 거였어? 특별한 외모를 가진 가시는 바늘 두더지야. 두더지라니까 나 두다와 친척인 것 같지? 하지만 바늘 두더지는 오리너구리와 먼 친척이고 세상에 딱 둘밖에 없는 알을 낳는 포유를 해. 그리고 길고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이 있어서 땅굴을 두다처럼 잘 파. 부끄러움이 많아서 위협을 느끼면 땅속으로 숨거나 고슴도치처럼 몸을 말아 가시로 방어하기도 해. 벌써 친구들이 바늘두더지를 찾아보고 있어. 우리가 만든 모두의 탐험사전으로? 응, 모두의 탐험사전 완성. 이제 모두
모두가 바늘두더지를 알 수 있어.